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상담. 아, 요즘에는 황심소가 이 다 정치 시사상담소로 바뀐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또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지겹고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삶을 좀 더 돌아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 마음에 진짜 맞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왜냐하면 나의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분리될 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안타까움과 어려움은 이 세상에서 그대로 생겨나는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다는 거 감안을 하면서 우리가 나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이 나라의 문제 속에서 새로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잠시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시사 심리 상담 여러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누구시죠? 생계형 B급 평론가 양문숙입니다. 네. 언젠가 A급 평론가로 비상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네 그 다음에 또 네. 일상이 여전히 파괴되고 있고 목소리가 쉰 이웃집 순입니다. 순이 씨 네. 힘내세요. 네, 목이 돌아오질 않아요. 네. 뭔가. 황심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순이 씨가 황심소에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와 새로운 스타가 탄생을 했다. 아, 뭐 이런 있어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주위 분들이 혹시 알아보시진 않으시던가. 아니요. 그 말빨 센 두 분 사이에서 네가 버티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특하다 그런 말을 들어서 아, 그래요? 그 말이 제일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내가 끝까지 버틸 거야. 아, 오 진짜 여성 패널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렇게 뻔뻔하게 또 그러면서 자유롭게 그러면서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 네. 야 진짜 대단한 그분, 앞으로 더 기대해 주세요. 지금은 어디 프로 아니에요? 뭐 이러시는데 어디 프로 구단 소속이신가요? 아니요. 아 그러시진 않으시고요. 네네네. 네.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쭉 더 지켜봐 주시면 제가 더 멋지게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럼 오늘 어떤 사연을 들고 오셨어요? 네. 요즘 마치 무슨 헬게이트가 열린 것 같이 너무 혼란스러워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여야 진로 보수가 이제 헷갈립니다. 진로 보수가 아니고 진보, 진보 보수네요. 네, 진보 네. 보수가 이제 진로를 헷갈립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전에는 워낙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냥 진보라 불리는 쪽이 내 편이라고 그쪽으로 표를 던지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알게 되었어요. 엉뚱한 인간들에게 제가 삥을 뜯겼다는 사실을요. 저는 월급에서 나가는 각종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과 같은 4대 보험료를 돌려받을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았어요. 제가 받은 것이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정부가 합작하여 국민연금을 삥땅 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완전 호구라서 삥 뜯기는 것이라고 좋게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재벌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꼭지가 도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기업은 피해자라고 했는데 국조특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8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재벌들 망신 주는 것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정작 국정조사 특위라는 것을 왜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박근혜 게이트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범죄의 대상은 재벌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총리나 장관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핵심 인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데 엉뚱하게 재벌 불러서 망신 주겠다는 것은 또 다른 재벌 등 삥 뜯겠다는 그분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요? 뭐 그렇다고 제가 재벌 총수 걱정할 사정은 아닌데 너무 이상해서요. 황강욱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겠다고 청와대 들어가서 새로운 부역자 노릇을 하면서도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에 출석해서 이번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저와 대통령 비서실 전 직원들은 오늘 국정조사를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마치 그들이 짜놓은 판에 어찌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동안 당한 피해 의식 때문인가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보아야 하나요? 언론들도 정말 재미있어요. 매일 경제는 이미 검찰에서 피해자로 적시되었는데 기업 회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존경받는 기업인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점잖게 훈수를 두네요. 나라 경제 걱정을 묘하게 자극하면서 무슨 없던 존경을 찾으니 이것이 또 무슨 조화인가 싶어요. 한국경제신문은 재벌 회장들이 화장실 갈 때까지 걱정하면서 뭔가 대단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피해자의 수호자처럼 나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냥 못 본 척 해야 하나요? 그런데 저를 더 혼란스럽고 화나게 하는 것이 최순실은 불춘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기사였어요. 박사님, 저는 이들 망신 주는 것도 좋고 제목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쇼를 국민들에게 보이나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야당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 사안에 넣은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대통령 공세를 위한 공세라면서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의 총체적 책임이 있지만 직접적 책임은 없다. 직접 책임은 현장 대응 능력 문제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일견 논리적이고 맞는 말 같은데 정말 대통령의 책임은 이렇게 왜곡돼도 되나요? 그분이 청와대에서 그냥 약에 취해 지낸 것을 국민들이 참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뻔뻔한 소리를 국회의원이 하게 되는 심리는 무엇인가요? 정말 이분들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요? 박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가 무엇이며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이렇게 말장난들만 하면서 국민 우라통만 터지게 하는 국조특위는 왜 하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는 밝혀지고 징벌 주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그냥 또 다른 쇼에 그치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문제의 초점을 벗어나게 하는 활동들은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박사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박근혜 부역자들을 벌하고 나라 꼴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 촛불 시위를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박사님이 부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현재의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 나은 나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답답한 마음을 알기 위해 저의 WPI 검사를 해보니 저는 리얼리스트로 나오는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좋은 방송과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어휴, 이분은 스스로를 리얼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리얼리스트 분이 이렇게 현재 이 시국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벌이는 이 퍼포먼스, 국정조사라고 하는 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는 거는 진짜 이 쇼가 진짜 쇼라는 거를 너무 다 안다는 이야기네요. 양 박사님, 네. 이거 양 박사님 전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정치 영역, 언론 영역, 그다음에 두루 다양하게 이제 짚어줬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를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틀로 한국 사회를 쳐다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진보 보수를 갖다가 좌우로 이제 비교하고 그다음에 좌파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모든 걸 국영화하고 사유화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진정한 좌파의 정책이잖아요. 그렇다면 국영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냐? 없단 말이에요. 왜려? 저는 상식과 몰상식, 이성과 몰이성, 그 다음에 합리와 몰합리라는 이 합리, 이성,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구성해왔던 주류 세력들에 의해서 농단되어 온 사회가 한국 사회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정경유착을 이제 걸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네 개입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이 네 개 중에 정경유착이 지금 이제 오늘 국정조사의 핵심 이슈인데 네. 정경유착에 있어서 가장 황당했던 사건이 뭐예요? 삼성의 주요 증인을 여야가 합의해서 빼버린 맞아, 거잖아요. 자, 그랬었을 때 받는 국민들의 분노는 상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분노가 왜 상상을 뛰어넘지
않느냐라는 거야. 네.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걸 갖다 다 막아버린 거야. 네. 안 쓰니까. 쓴다 하더라도 팩트만 전달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냥 이걸 일면 톱에 올리고 방송의 주요 의제로 계속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죠. 그럼 나올 수밖에 없지. 이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그 당시에 여야의 국조정인에 합의했던 간사들은 박살이 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다룰 수 없는 우리 집사람과 같은 언터처블인 거야. 이제 이러한 성역들이 계속해서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 그 성역은 진보적인 인사라 할지라도 건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자기 검열에 자꾸 걸리는 거야.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정경유착의 영역들이 하나가 이제 드러났던 거고요.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일까요? 여야가 소리소문 없이 빼버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삼성 주요 인사는 왜 빠져있는 것일까요?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 국조특위를 하고 재벌 총수들을 부른 걸까요? 훈계라도 해주려는 걸까요? 이재용 얼굴 한번 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지금 기업을 잘 운영하고 그다음에 해외수출도 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로 그 왜 기업인들을 불러서 망신살 뻗치게 하려고 그 부르냐는지 이런 이야기인데, 매일경제하고 한국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신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신문을 만든 집단들이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정경련의 주요 회원사들이 돈을 각출해서 만들었던 회사고, 그 다음에 매경 또한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따야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출석한 8대 기업은 사실상 우리나라 10대 광고주 안에 드는 기업들, 대기업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희 광고 주지 마 하면 광고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인력 줄여야 되고, 그리고 신문 쪽수 줄여야 되고, 방송 인력 줄여야 되고 하면서 그만큼의 예산만큼 제작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기업주들이란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경유착에 그러면 경언유착이 또 걸려 있는 거고 해서 뭐 이런 부분들 전체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은 다 유착된 이 나라다라는 이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 영국의 문화 연구자 톰슨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층부의 좌파든 우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혼맥으로 다 이루어졌다. 놀아도 지들끼리 논다. 그런데 반대하는 놈도 찬성하는 놈하고 친척이고 사돈이고 이렇게 영국 집단이 그 영국의 귀족이나 상류층 집단이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상류층이 이제 그렇게 연결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한국 사회가 그러한 그 혼맥 관계로 많이 얽혀 있는 게 현실이고요. 한국은 혼맥 관계뿐만 아니라 뭐 학연이든 지연이든 어쨌든 서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뭐 정치, 경제 뭐 또는 학교 뭐 이런 것들이 분리돼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서로 얽히고 섞여가지고 서로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끌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김영란법의 가장 혜택자는 그들이에요. 자, 제가 항상민 교수하고 양문석하고 잘 몰라. 그러면 내가 항상민 교수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공식적인 공간에서 항상민 교수 사무실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그 밥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그 밥 먹겠냐는 거야. 좋다, 그럼 밥 한번 먹자. 그래서 29,900원짜리 밥을 먹으러 왔어. 그렇게 어렵게 29,900원짜리 밥을 한번 살라고 할 때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 근데 지금처럼 아 형님 아 나 요새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얼굴이나 한번 보입시다. 아 야 사람들 쳐다보네. 그냥 전화를 해. 형님 이거 좀 챙겨주이소.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하고 바로 통화가 되잖아요. 돈 3만 원도 안 내고 5만 원도 안 내고 10만 원도 안 내고. 그 말은 뭐냐 하면 김영란법이라고 만들어놨던 거는 실제로 이 사회의 부정이나 부패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기존에 공고히 하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게 만들고 새로운 애들은 뚫을 수 없고 그렇죠. 기본적인 부패 구조를 공고히 하고 또 그것을 더 멋있게 데코레이션하는 형태로 법이라는 걸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새로운 깨끗한 나라로 될 겁니다라고 이 나팔 불었던 그 언론과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서로 짜고 치는 고소판을 벌렸는가를 알 수 있죠. 사실 이제는 언론 기자들도 지돈 내고 밥을 먹어요. 도시락 뭐, 먹고요. 네, 그것을 국민들은 또 마치 와 수천 년에 우리의 적폐가 해소가 됩니다. 박수 친 사람들이 되게 리얼리스트 분들은 그렇다라고 또 믿고 따라가요. 김영란법을 이제 비판을 하셨던 부분이 문화를 낮추란 말이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그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의 문화를 더 낮춰서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게 하자라는 기본적인 주고받는 문화를 더 낮추면서 그 정도 수준이면 누구든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자라는 그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미가 계속 김영란법 의미가 있는데 김영란법의 또 다른 의미는 진입장벽을 정말 이제 철통같이 쳐버린 거지. 현재 세대에서는 다른 사람은 감히 법원에 판사한테 검사한테 그 다음에 장차관한테 접근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기득권을 상당 부분 보호하는 측면들이 또 한편 있는데 그렇죠. 소위 말 그게 이면에 감춰진 표면적으로는 진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결과는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일어날 수 있고 그들만의 일들을 아주 공고히 만들어주는 이 상황이거든. 아니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척결하는 꼭 필요한 법 아니었어?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말고도 다양한 법들은 우리 일상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옳고 그름만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그것을 권력자들이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내어주게 된답니다. 그 법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의문을 던져보게 되면 당신은 믿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당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돌리고 그게 또 거기서 세탁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기본적인 시간과 과정이 복잡해. 한 군데라도 빵꾸가 나면 바로 쇠고랑이야. 이런 측면으로 계속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자금으로 돌려나가는 과정과 절차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졌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재벌개혁에 대한 수없는 문제제기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 없다나 그 과소평가를 하면 그게 재벌개혁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세무당국이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대해서 더욱더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재벌개혁을 혹시 뭐 김영란법이나 비슷한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상황으로 또 몰고 갈지는 않을까?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하지만 김영란법이 전체적인 사이즈를 낮추고 그러면서도 그 끊임없이 준법 그다음에 언제든지 들키면 죽는다. 들키면 죽는다라는 이러한 법적인 강화들이 일어난 것처럼 재벌개혁 또한 끊임없이 재벌개혁에 대한 문제와 재벌의 정경유착을 지적함으로써 결국 지들끼리 작심하면 할 수 있는 수많은 구멍들이 있지만 그 구멍들을 조금씩 조금씩 또 메워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재벌개혁이나 정경유착 고리의 차단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자체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 국회에서 재벌 회장들 불러가지고 망신 주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벌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네. 최순실 게이트 또 박근혜 게이트 여기에서 결국에는 자 봐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권력을 농단한다는 거는 그냥 개개인한테 뭐 후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아하게 우리 차 한잔합시다 이러면서 회장 불러가지고 우아하게 차 한잔하면서 뭐 요즘에 올림픽 준비는 잘 되세요 뭐 아버님은요 뭐 이 핸드폰은 어떻게 문제가 없나요 이런 우아한 잡담 같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럴 때 실무자는 뒷방에서 구체적인 민원사항 접수하고 이 민원에 따라서 돈 지불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재벌회장하고 하게 된 걸로 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행사를 할 때는 이런 우아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국민들은 야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겉으로는 우아하게 국가를 위하고 또 뭐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아하게 경제 살리고 또 본인들은 비즈니스 하느라고 정신없다고 하는데 결국에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모습은 우아하지만은 뒤에서는 실무자들이 보이지 않게 다 주고받는 거래를 권력과 저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아주 분명한 행동 방식을 온 국민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렇지. 이런 기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지적이시라면 예. 뭐 그것도. 국조특위를 지켜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아직도 번듯하고 우아한 것을 믿고자 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기수법은 하수들의 것이랍니다. 이들의 우아한 사기법을 알아야지 이들에게 다시 속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조특위를 보면서 열내지 말고 아 저렇게 우아하게 사기치는구나 하고 여러분 머릿속의 사기수법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켜보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겨울방학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은 이번 방학에 우리 아이의 실력을 어떻게 보충시킬까? 어떤 것을 해주어야 이번 방학이 헛되지 않을까 고민하시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고등학생 부모님들은 앞으로 닥쳐올 고등학교 생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1년 해본 후 여러 가지 걱정이 더 생기셨을 것 같고요. 이제 대입이 1년밖에 안 남은 고등학교 2학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의 마음일 거예요. 학생들의 마음도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다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위즈덤 센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이런 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자아 발견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최대 고민 4가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친구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기 성격 발견 프로그램, 성격 맞춤 공부법 프로그램, 친구 관계 대인 관계 문제 해결 프로그램, 성격 맞춤 진로 프로그램을 각각 준비했습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자아발견 캠프의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위즈덤센터의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이고 전화는 02-6207-7430입니다. 또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 www.chesek.wisdomcenter.co.kr에서 직접 참가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블유PR 검사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대부분이 WPI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라서 난 안내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WPI를 주변 사람에게 소개하는 팁 세 가지. 첫째, 나 이런 사람이야. 심리나 성격, 자신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주변에 한두 명은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WPI 검사를 소개해보세요. 솔깃해 하실 거예요. 둘째, 나 이런 사람이야? 이미 그 한두 명에게 소개를 했다고요? 그럼 WPI 검사 결과를 통해 그분들이 안고 있던 문제가 겉핥기식 가짜 문제인지 숨어있는 진짜 문제인지 전부 파악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진짜 문제를 안 순간 진짜 자신이 보이겠죠? 셋째, 너 이런 사람이야? 짝사랑하는 내님, 증오스러운 왼수, 알다가도 모를 나라님, 의문스러운 회사 동료, 이 사람의 마음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하는 사람에게 빙의해서 WPI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궁예의 관심법 따위, 저리 가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발간한 책, 황상민 박사의 나란 인간, 마음 읽기를 읽어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위즈덤 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WPI 현실 검사와 WPI 이상 검사의 결과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평가 유형과 타인평가 유형이 각각 따로 제공되어 나와 다른 성향의 정보들도 조금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평가 유형과 타인평가 유형이 매치되어 개인에게 더욱 최적화된 결과지가 제공됩니다. 이상 위즈덤 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연 주신 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범죄의 대상 또는 범죄라고 하는 것을 진짜 밝히려면 총리나 장관들,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진들, 이전에 비서실장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지적하고 뭔가 이 조사한다는 거는 좀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덤탱이로 씌우고 덤탱이로 그냥 씌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야 우리 저 우리 회장님 좀 봐줘라 라고 하는 거로 벌써 뒤로 다 챙길 거 챙기고 그 다음에 또 한 소리 막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지 니 알았지?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회장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또 챙겨줄 수도 있는 그 기회까지도 만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 평소에 잘 챙겨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언제든지 또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국민들 앞에 대놓고 망신을 주는구나 라는 걸 하니까 그때그때 일이 없어도 얼마나 열심히 기업들이 이 정치인들을 챙겨주겠냐 라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조폭들이 일반 민간인한테 삥을 떴잖아요. 양아치들이 삥을 양아치들이 그 어색한 골목에서 삥을 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권력이 재벌한테 삥을 떠든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드러나는 현상은 권력이 재벌한테 삥을 떠었어. 그런데 우리가 재벌의 속성을 쳐다봤었을 때 그냥 돈 안 주죠. 재벌이 권력을 고용을 한 거야. 고용을 한 거예요. 돈으로. 돈으로. 사실. 재벌이 권력을 고용을 아니고, 했고 돈을 주고 공식적으로는 권력이 재벌의 삥을 뜯는 모양새인데 사실상 뒤로 쳐다보니까 재벌이 권력을 고용을 했네. 이 현상들을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 현재 이 문제는 잘못 이해된다. 그래서 이 삥 뜯긴 피해자 코스프레를 재벌은 태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권력은 정말 앞뒤 명암 분간 못하고 지가 뜯어먹은 것처럼 착각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재벌이 권력을 고용했고 매수했고 그리고 배후 조정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진단 아닐까. 근데 우리가 영화 내부자를 보면서 설마 저렇게까지 그 정말 극
극화된 영화이고 영화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고 참 재밌다. 악당들 세 그렇죠. 명을 중심에 놓고 저 악당을 쳐부시는 또 하나의 기득권인 검사를 등장시켜서 저렇게 틀어내는 게 극적으로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하면서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선일보 주필 송희영 문제가 터지면서 조국일보나 조선일보나 같은 신문사였구나 이렇게 그리고 최순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기업 회장 그다음에 그 권력 네. 이 줄줄이 세 개가 다 나왔잖아요. 청와대와 거기도 민정수석 나오잖아. 맞아요. 맞아요. 청와대와 언론과 재벌이 나오면서 너무 생생하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영화가 현실이었지? 현실을 반영한 게 영화였는데 영화가 어떻게 현실이 됐지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현실을 반영한 게 영화였구나라고 이제 학습이 돼가는고 그렇죠. 배우고 있고 그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그 60항쟁 이후에 30년을 일정한 민주주의라는 공기가 희박하지 않음을 느끼고 살았던 것 그러면서 최근에 그 민주주의 공기가 희박하게 되면서 호흡이 곤란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엄청난 민주주의 세례를 또 받으면서 한국은 또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인데 그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경유착이든 정언유착이든 경언유착이든 수많은 그 유착의 고리들을 또 한번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경각심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장치하는 과정이 지금 과정이다. 그렇죠. 자, 사연 주신 분 뭐 지금 너무 이상해요 그러는데 이상한 거 없다. 뭐 이게 마치 영화판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고 이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영화가 이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또 영화가 아니라 그냥 국회에서 이 TV로 중계되는 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상해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양 박사님의 지금 정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양 박사님이 여러 가지 종류의 유착이라는 말씀인데 유착이라는 게 뭔 뜻인가요? 짜고 치는 것도 뭘 유착이라고 생각해요? 주고받고 네, 주고받는 거를 네. 유착이라고 그러면 잘 안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주고받는 거 해본 적이 없는 뭐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유착기라는 게 있어요. 유착기 예, 네, 그거는 뭐냐면요 소에다가 소 젖에다가 딱 갖다 붙이면 그걸로 가지고 자극을 착착 주면 우유가 쫙쫙 빠지는 게 그걸 유착기라고 그래요. 유착한다는 거는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우유 같은 영양가 있는 게 쪽쪽 노는 거 그거를 유착이라면 정경유착은 이 정치하고 경제계가 서로 딱 달라붙어가지고 쪽쪽 우유 빨아먹듯이 빨아먹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지금 권언유착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언론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 서로 쫙쫙 우유 빨아먹듯이 빨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선명해졌어요. 이제 머릿속에 확 들어오죠. 들어와요. 예, 네. 지금 우리는 그런 거를 각각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잘 달라붙어가지고 우유 빨아먹으면서 대한민국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훌륭한 계기였다. 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 통합진보당을 해체할 때 그렇죠. 여기도 유착이 일어났네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를 만든 거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국회로부터의 독립, 그다음에 재벌 경제계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바이어스, 편견, 그다음에 딜, 거래 이 모든 거를 다 차단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신급으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김기춘하고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하고 짜고 쳤네? 이게 전형적으로 유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존재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공신력을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소를 이후에 계속 존치할 것이냐? 존치한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강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게 이런 썩은 유착들이 지속적으로 상층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한국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많은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기관을 만들고 또는 특정한 위원회를 만들고 특정한 법을 만들면 마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식의 솔루션들을 아주 자성적으로 많이 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는 유착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새로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어도 서로 유착을 더 잘하게 만들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거부터 우리는 좀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심리학자의 간절한 호소예요. 저는 그래서 역발상으로 그동안에 큰 유착을 보여왔던 기관들을 한 개씩 없애가야 돼요. 그래요. 그게 진짜 하나의 네. 솔루션입니다.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공정거래위 없애야 된다고 생각. 맞아요. 금융 무슨 위원회 그, 없애야 돼요. 그 업무들을 최소화해서 정상적인 정부 부처 속으로 넣어야 돼. 쇼고파기 쇼네 쇼. 쇼고파기 쇼고파기 쇼네 쇼. 세상은 쇼의 시대. 대한민국은 여기저기서 쇼를 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재벌을 불러 국조특위를 합니다. 정말 죄를 밝히고 알리려는 목적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김영란법에 이어서 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김영란법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기득권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일반 사람들을 통제하기 좋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런 기관들은 무엇을 표방하며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한편의 쇼와 같네요.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때 우리는 또 한편의 쇼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닐지요. 아,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의견 주신 분이 상당히 잘 지적했어요. 재벌 불러가지고 해야 되고 이 특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총리나 장관 이 새누리당 핵심 인물들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이 고양이가 스스로 지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지 새끼들 불러가지고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이 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분이 벌써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필요하다. 저는 그분이 뭐 필요하다고 주장하니까 뭐 어차피 국회에서 탄핵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탄핵하는 또 그 워밍업으로 뭐 이 잔챙이들한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삥 뜯기 참 좋아요. 돈을 가진 인간들한테 야 돈만 있다고 니들이 잘난 거 아니야. 권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야. 그걸 확인시켜주는 노력으로서 이런 걸 하는 거는 뭐 저는 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쓰는 인간을 싫어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언젠가 저도 인천의 페드로듯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날이 오면 피바람이 부나요? 아, 뭐 그런 착각도 요즘에 하도 심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권력은 누구를 목을 치거나 누구를 통제하거나 누구를 컨트롤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네, 일반적인 권력의 네네. 의미자고 네. 권력의 속성이 중에 한 개이긴 하나. 그렇죠. 근데 권력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사용되는 엄청난 좋은 제도이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이 맨날 권력만 쥐면 완장값 한다고 지랄을 했으면 그 권력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개념으로 전락되어 있는데 권력은요. 누가 손에 쥐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부정적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 의미가 될 수 있는 양가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우리가 권력 어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잡아서 정권교체를 왜 하려고 그러는데 정권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쥐려고 하고 그 정권 교체를 하자고 하는 거고 그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세금의 문제, 과태료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데 술술 빠져나가는 연금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중에 한 개라도 기존의 권력들이 지들 헤쳐먹는다고 안 했던 거를 나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삶과 없는 것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려고 그 권력을 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양 박사님 말씀이 참 진짜 제대로 된 맞다. 권력의 활용 이런데 뭐 권력이라는 게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이 위험하다. 또 권력은 잘못 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가능하면 우리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그동안 권력 기억자만 놓는데도 다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알량한 대학에서도 누군가 내한테 보직 주겠다면 노 땡큐 난 보직도 싫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내가 강박적으로 나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 이 가능하면 도망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연대 정가병이라는 이상한 인간이 지가 권력을 조금 가지고 더 큰 권력을 가지겠다고 아 저를 자르네요. 거기서부터 아 그동안 내가 권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싫어하고 무조건 도망갔던 거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잘리는 결과까지 초래했구나 생각이 드니까 하, 나도 멍청했구나. 근데 진짜 권력으로부터 난 피해가야지. 그리고 권력을 조금 더 가까이 하지 않고 공부만 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권력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구나. 진짜 권력하고 맞서 싸울 수 있을 때 그리고 권력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그걸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진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또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자 책임이구나. 그래서 그럼요. 진짜 이 시사방송을 제가 하게 된 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각 국민들이 자기의 권력을 주장할 수 있을 때 국회에 있는 지금 이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인간들이 지 욕심 챙기려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귀찮아서 또 그거 관심 가지면 위험하다고 두려워서 다 피했는데 이번에 진짜 이 박근혜 씨의 이 놀라운 기적은 권력은 우리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심지어는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이 제대로 일처리하라고 했던 국회의원조차 그걸 제대로 못할 때는 직접 나가가지고 국회에 한 300명 있는 인간들 확실하게 국민의 무서운 맛을 보이게 만드는 거. 저는 100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만약에 탄핵이 부결됐었을 때는 촛불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회 해산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나면 사실상 다시 총선을 하면 새누리당의 친박이고 비박이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가 한 번 더 재구성되는 그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그 겪을 텐데 최근에 이제 쭉 말씀하셨던 걸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의 의회 민주주의라는 간접 민주주의에 다 맡겨놓고 있었던 게 자, 촛불이 나오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영역이 왜 필요한지 한국 사회에서를 절절하게 보여주잖아요. 두 번째 뭐 최근의 경향 중에 하나가 박근핵닷컴이라고 하면서 그 청원청부 운동을 네.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문자로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의원들 또는 자기 지역구 의원들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작은 발랄한 정치적 저항으로 18은 후원금을 예. 던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영수증값이 50원 그다음에 나한테 보내줘 내 영수증 하면 합해서 한 300원이 든다네요. 네. 그러면 18원 넣어서 300원을 손해보게 하는 그렇죠.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손해보게 하는 이러한 발랄한 정치적 저항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이후에 저 정치인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또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면 항상 촛불이 아니라 박근핵닷컴이나 18은 그 정치 후원금 이런 방식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저항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자각하면서 발랄한 아이디어와 발랄한 저항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함부로 국민이 분노할 것이다라는 관용구적인 그 성명서적인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국민이 분노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는 절절히 체험으로 느끼기 때문에 정치 파트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소나기를 비켜가는 정치 문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뿌리로부터의 정치 문화가 상당 부분 변경되고 변화되고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국조특위 보다가 열불도 나고 또 주말마다 집회 나가느라 체력도 후달리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을 기회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꼭두각시 일당들에게 빙 뜯기면서도 귀찮아서 혹은 두려워서 묻지 않았던 우리의 권리를 지금 다시 제대로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요. 포털에서 박근핵닷컴과
18원 후원 방법을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개발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을요. 어쩌면 제한되고 주어진 권한인 투표권만이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는 방법이 아님을 체험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황심소에서 항상 말해오던 심리 독립이 무엇인지 더욱 뚜렷해지는 요즘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다음에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아마 내가 이제 그 지도자 되겠어요가 아니라 되면 국민들이 이런 감시와 통제 속에서 내가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심심하면 정치인들 있잖아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무슨 뜻인데요? 글쎄 잘 모르겠고요. 그냥 내 뜻이 국민의 뜻이겠죠. 이렇게 됐던 거. 그 짓을 더 이상 못하도록 국민은 분명히 당신에게 이걸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거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금방 아웃되거나 거기에 대한 처절한 국민의 보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아, 이번에 정말 저도 배웠어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그 사무실에 전화할 때 굉장히 긴장하고 막 몇 번을 고민하고 전화했는데, 이번에는 저도 문자를 보내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국회의원들을 카톡방에 묶어가지고 그렇죠. 어머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다음부터는 더 쫄지 않고 바로 생각날 때 전화해야지. 그럼요. 그런 걸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네. 거를 이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놓은 정치인, 그 사실은 한강옥 청와대 비서실장, 이 사람은 정치인 중에서도 아주 구태 정치인이고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웃긴데, 지금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 이분도 지적해놨어요. 이번 국정조사를 비롯하여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를 기대한다. 이건 뭐 완전한 유체이탈의 전형적인 합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청부업자라고 봐야죠. 정치청부업자죠. 그렇죠. 이 정치청부업자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이거는 이 경제 청부업자들이 나와서 국정 이 정언을 하는 거나 정치 청부업자가 나와서 정언을 하는 거나 다 지금 업자들이 나와서 정언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업자들의 말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하나요 하면 업자들이 나와서 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켜보면 된다. 질문은 좀 들어볼 만하나요? 그럼 질문? 질문은 들어보는데 그 질문들이 대개는 이미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확인하는 그 질문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국회의원이 9명 정도의 인원을 그 국회의원실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9명 정도의 보좌관 비서관을 통해서 뭘 취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정치 활동을 잘한 개연 같은 경우에는 제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를 가지고 제대로 터트려 줬으면 더 많은 제보가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보를 했는데 거기서 키를 시켰다. 네. 하면 더 이상 제보가 안 옵니다. 우리나라 언론판에 있어서도 대표적으로 뉴스타파가 저렇게 힘을 가지고 수만 명이 뉴스타파에게 월 수억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제보가 들어갔었을 때 물불 안 가리고 그 제보의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MBC가 그 많은 그렇죠. 국민들이 맞아요. 좋아했었을 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MBC한테 제보를 하면 이게 방송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잖아요. MBC PD수첩 딱 제보하면 그거에 그럼요. 대해서 다 밝혀낸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필터링이 어떻게 됐냐. 그럼 PD수첩에서 안 받으면 한겨레로 가. 그렇죠. 한겨레에서 안 받으면 경향신문으로 가. 그렇죠. 경향신문에서 안 받으면 미디어오늘로 가. 미디어오늘이 안 받으면 미디어스로 가. 일은 그렇죠. 이쪽에서 계속 안 받으면 마지막에 미디어스로 오면 그 미디어스는 경제적으로 생존 가능하겠어요. 이제 이게 그 아픈 저도 속설인 그 고백이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치인은요
국민들이 자발적 후원금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밀어줘요. 그런데 쉽게 쉽게 먹고 그다음에 좋은 게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찍는 꿀이 서로 얽힌들 어떠하리 요지랄을 하고 사는 거야.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토가 진토되어라는 단신가냐 하여가냐는 대통령이 되면 하여가 쪽으로 가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국민을 통합시켜. 그런데 현재 조선이 재선이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지랄을 하면서 이쪽 처먹고 저쪽 처먹고 동네방네 다 처먹다가 결국은 지 입을 처먹잖아. 그게 재밌는 게요. 네.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 보면요. 되게 돈 좀 벌은 변호사들 또 고위공직을 한번 해보신 분들 또 중소기업이든 기업을 해가 또 돈 좀 벌었다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돈 좀 벌었고 성공했으니까 이제 국회로 나와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봉사라는 것을 앞으로 내고 뒤로는 아주 챙겨 먹는데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상당히 갈등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 또는 자기가 가진 게 없고 뭐 빚만 있는 사람이 또 그렇다고 국회의원을 하고 그거를 마치 자기 월급 따박따박 받는 좋은 직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도 또 제대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국회의원이 진짜 제대로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그 사람이 변호사 또는 뭐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 또는 중소기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 이런 식의 기준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과거에 뭘 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지켜보고 그 사람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을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 이 주권을 가진 주인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든 고위 정치인들이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님 알아서 잘해주세요. 대통령님이 알아서 우리가 잘해주시면 우리가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할 때는 박근혜 같은 그런 사람도 대통령을 우리는 참고 그냥 끝까지 지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황심소 팟빵 게시판에 무치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당에 가입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최종 멤버가 되어서도 경계하며 미저리 같은 관심을 줍시다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주인으로 깨어나는 모습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지 않나요?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심리 독립을 이루고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서도 또 우리가 만든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사연 주신 분들 재밌어요. 이 말장난들만 하면서 국민 우라통만 터지게 하는 국조특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구체적인 국회의원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는 국조특위를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새누리당 지금 이 사연 주셨잖아요 이분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네 맞아요 야당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소추 사안에 넣은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통령 공세를 위한 공세라고 하면서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의 총체적 책임이 있지만 직접적 책임은 없다. 직접 책임은 현장 대응 능력에 문제 있었던 것이다. 상당히 말을 지어내면서 이분 지적한 것처럼 일견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대통령의 책임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마치 문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고 그 안에서 정유섭 의원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잖아. 맞아요. 심지어 놀아도 된다고 했어요. 7시간 놀아도 된다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섭 이 사람은 집단에는 어쩌면 그럴듯한 논리로 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현혹시키려고 본인이 댄스를 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발이 헛디딘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면 이 사람의 댄스 자체가 지금 개춤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들의 뿌리 깊은 그 인식의 틀 속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세월호만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세월호 네. 초기에 박근혜가 가서 한번 울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만나줬어요. 그 뒤로부터는 지금 뭐 김기춘의 손이 했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보면 여객선 사건이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아니고 그 여객선 사건이 뭐예요? 버스 사고, 그렇죠. 교통 사고하고 뭐 차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인식들을 통해서 여권은 계속해서 여객선 사건, 교통 사고 정도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세월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저놈은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색깔론을 덧엎였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를 소란을 일으키는 소요를 일으키는 국가 불안 세력으로 정돈해 왔고 이렇게 한 세 축을 그 가지고 세월호를 봐왔단 말이야 새누리당은 일관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월호와 관련해 있어서는 자신도 모르게 폄훼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저 사람이 말실수가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한 거야. 그렇죠. 네.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했는데 그 소신 자체가 초기에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의식 왜곡, 이론 왜곡 프레임 속에서 그 또한 자신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면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항심소에서 정치 카페에서 제가 종편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뿌리 깊은 인식의 틀 속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발언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한테 탄핵 체험 운동을 하면서 문자 폭탄을 날리고 18원을 갖다가 심심하게 한 번씩 쏴주면서 국민들이 자 정유섭에 대해서 우리 항심소 정치자들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이 시간에 바로 그쪽에 계좌번호를 체크해가지고 그 18원씩 쏴줍시다 하고 반드시 25일 이후에 전화를 해서 영수증 요청을 합시다. 네. 라고 해가지고 폭탄을 던져줘야지. 네. 여러분 하고 계시죠? 아까도 우리가 사랑은 표현이거든요. 그죠? 네. 미움도 표현입니다. 네.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잘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내가 마음속으로 네 지원해 지지해 응원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또는 비겁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모른다. 말해야 된다. 네.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이 정유섭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는 심리는 그 사람이 비정상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잡이 심리 내보다 더 또 권력을 가진 박근혜 또는 그 박근혜를 좌지우지하는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저는 충실한 망망 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 그냥 근데 진짜 예, 그 딱 와 닿는 게 네 앞잡이 심리 네 어 이거 너무 딱 와더라 앞잡이 심리 맞아 우리가 예전에 호가호의 뭐 이런 택도 아닌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앞잡이 심리가 딱 꽂히네 그러게요 네 네 그랬다는 거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냐 그 앞잡이 심리를 가진 인간들을 제대로 변별해내지 못했다는 것 네. 그리고 마치 때때로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마치 그 앞잡이들의 노예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인댕으로서 그 앞잡이들한테 18원씩 우리는 날려주고 영수증 받고 때때로 이 문자 날려주면서 네가 앞잡인 걸 아느냐?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그래서 이걸 그냥 하라고 그러면 에이 뭐 귀찮게 그렇게 하냐. 그런데 이거를 국민을 우라통을 터지게 하는 생생한 모습을 보고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국조특위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되시겠죠. 네. 제들이 황심소에 18원씩 버리면 어떡하지? 안 돼! 황심소는 18원은 안 받습니다. 18만원부터 받습니다. 네. 우라통 터지는 요즘 구라통을 어떻게 승화시키면 좋을까요? 내가 주인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유섭 의원님께 후원금 좀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계좌를 닫으셨네요. 그래서 정유섭 의원님 페이스북을 팔로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마녀사냥한다고 글을 올려두셨네요. 국조특위에서의 발언이 정말 뼛속까지 자연스러운 발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유섭 의원님을 후원하지 못해 아쉽겠지만 페이스북도 팔로우하고 끝까지 잊지 말고 계속 지켜봅시다. 그리고 후원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은 황심소 후원으로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황심소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입니다. 18원 안 돼요. 18만원 환영합니다. 후훗. 그리고 황심소도 페이스북 친구 신청해 주세요. 아셨죠?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동전의 삼면을 알려주는 방송 황심소. 오늘도 여러분의 심리 독립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방송 마칩니다. 이어지는 안내도 꼭 들어주세요. 이번 주에 열릴 6회, 7회 꼭대구사 아고라 안내 방송 드립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 꼭대구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대구사들의 토론 모임인 꼭대구사 아고라에 참여해주세요. 공식적인 강의가 아닌 주권을 가진 시민들이 차를 한잔하며 사람과 함께 스스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6회 아고라가 12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전라남도 광주 어비슨 카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7회 아고라는 12월 11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서울 미디어 카페 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시위에 머릿속 채우느라 힘드시죠? 오셔서 답답한 마음, 화나는 마음,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가 이런 것 다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께서는 이름, 원하는 참가 회차와 지역, 연락처를 적은 문자를 황심소 핸드폰 010-5720-94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 상담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오랫동안 개인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였는데요. 지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개인 상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개인 상담은 WPI 검사 결과를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위즈덤센터 홈페이지에서 WPI를 검사하시고 그 결과를 사연과 함께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의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비공개 직접 상담은 포털에서 위즈덤센터를 검색하거나 02-6207-7430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군침하게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발치기다 고만두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따뜻하게 무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이었습니다.